예, 안녕하세요. 예, 2021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학술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시리즈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홍종욱입니다. 오늘 다룰 책은 2019년에 이 책인데요.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메이지 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입니다. 예, 저자이신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예,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책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역사학이 형성된 이래 메이지 유신은 중요한 탐구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 한국이 반식민지,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일본은 비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화 서구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본 근대화의 원점 혹은 계기로서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했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다이룩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메이지 유신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근대주의적 해석, 즉 메이지 유신을 서양의 충격에 대응해서 서구화를 추진한 결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18세기 말부터 일본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된 사대부적 정치문화에 주목합니다. 독서하는 사무라이, 칼찬 사대부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일찍이 중국과 조선에서 형성된 성리학에 바탕한 정치문화가 일본에 유입돼서 사무라이를 글 읽고 정치에 참여하는 선비로 바꾸었고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서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다. 이러한 아주 신선하고 놀라운 해석이 담긴 책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그 저자가 제시한 뚜렷한 논지를 따라서 읽다 보면은 아주 단숨에 읽게 되는 책입니다. 그럼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대부적 정치문화는 결국 한류인가? 이런 좀 억지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확산된 사대부적 정치문화. 그게 중국사에서 가장 성행한 것은 명대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청나라는 유교적 정치문화 가운데 군주독재형 문화하고 유목적 정치문화의 혼합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대부적 정치문화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조선이었다고 이 책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학적 네트워크, 학파의 형성, 서원이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 그 다음에 당파와 당제, 그리고 이런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로서의 상서, 또 제도적 장치로서의 엄관 등이 그런 것인데요. 이런 모습이 근세 말 일본에서도 보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메이지 유신을 낳은 사대부적 정치 문화와 조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네. 또 제가 한국인 연구자로서 이런 학설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 일본 학자들도 조선 역사와의 어떤 연관성을 제가 강조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한국 독자들한테서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조선사의 어떤 현상에 일본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비교적 그래도 일본사라는 사람치고는 조선사에 대해서 한국인이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일본 이때 메이지 유신의 사무라이들의 정치 활동을 재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일본의 그 역사적인 플레이어들이 액터들이 직접 조선의 어떤 현상을 알고 거기에서 직접 영향을 받아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 라고 저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런 게 발견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국인 연구자로서 그런 거 발견되면 상당히
흥미진진하겠다 해서 열심히 신경 써서 찾아봤는데, 물론 뭐 한국에서 발간된 책들이 네. 많이 일본으로 유입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구마모토건이라는 곳의 그 사람들은 퇴계유학의 예.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이런 당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조선 정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서 그거를 모델로 해서 혹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과도한 예. 독해가 된 누가 잘못죠? 네. 잘못 해석하면은 이제 하다하다 메이지 유신까지 한국 거 베꼈다 이렇게 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주장을 한번 뭐 국뽕 차오르겠으나 그러나 전혀 그런 흔적을 제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런 직접적인 영향하기보다는 이 책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동아시아의 어떤 전통적인 정치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또 동시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암암리에 점진적으로 일본 사회에 스며들면서 일어난 현상이고, 뭐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후지다 토오코 같은 당시 이제 중요 인물들의 멘트를 보면은 네. 중국을 이렇게 모델로 하지, 그것도 당대 명청대를 얘기는 잘 안 해요. 중국 고대의 한나라라든가 뭐 송나라 때 어땠다 그걸 모델로 하지, 당대 중국도 모델 언급하지 않을 거의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사도 거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통신사들이 오고 이러면서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과거제 같은 게 실시돼서 신분과 관계없이 공부만 잘하면 고관 대장이 되는 거, 이런 네. 거를 이제 부러워하면서 그런 그렇죠. 거를 네. 기록을 남기는 유학자들은 많이 네. 있죠. 네. 그러나 일반 사무라이들이 조선을 어떤 모델로 해서 그걸 따라가보자 뭐 움직였다 이렇게는 전혀 이 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일본적 특수성이라고 좀 예, 관련한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세계, 그 다음에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어떤 층위를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중국, 한국하고 비교를 통해서 일본의 근세, 그리고 근대 초기에 보이는 예,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일본적 특수성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의 조선후기와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의 어떤 그 사회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한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근대 사회 전개에 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궁금증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후카야 선생님이라든가 미야지마 선생님이라든가 중요한 그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은 어떤 그 시각으로 나름의 그 시각으로 정리하고 계신지를 좀 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후카야 선생님은 이제 제 입장에서 네. 선학들의 그 견해를 좀 이렇게 평가를 하자면, 후카야 선생님은 일본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축소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공통성으로 일본사를 너무 과도하게 밀어넣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미야지마 선생님의 경우는 거꾸로 일본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자학의 부재, 문인사회 부재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분이 그런 입장을 갖는 이유는 두 분 다 도쿠가와 막부 초기서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그러니까 17세기 초엽부터 19세기 말까지 중반까지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그 200여 년을 일괄적으로 그 시차를 인정하지 평가를 덜 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입장은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국적인 기준에서 보면, 동아시아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특수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네. 제일 먼저 봉건제를 유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인사회라는 거, 네. 뭐 과거제도 없고. 그런 데는 굉장히 특수한데, 그것이 19세기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19세기로 들어가면서부터 특수성을 유지는 하지만, 동아시아적인 어떤 특성, 동아시아적인 보편적인 특히 정치 문화가 정치 사상, 정치 문화가 상당 부분 일본에 급격하게 들어와서 17세기 초하고는 많이 다른
예, 정치 상황이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매주신이 예. 촉발되고 이루어졌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그 바탕 위에서 서양의 임팩트, 서양의 정치 문화하고 이제 링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17세기 초 그대로였다면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기로는 메이지유신 같은 변혁은 일어날 수 없었거나,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전국시대 같은 대규모 장기 내전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혁이 일어났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어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에 상당 부분 그 지위를 차지하면서 그걸 하나의 매개, 바탕, 쿠션으로 해서 메이지유신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대부적 정치 문화와 근대 민주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라이가 이제 사대부가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이런 걸 이제 주목해 주셨는데,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 이제 근대적인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직접 인용을 해보면은, 이러한 어떤 사대부적 정치 문화가 생기고 또 이제 당쟁도 벌이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끝내 복수당파의 평화적 공존, 막 현대적인 정당 정치 같은 걸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언설로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그 일본,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어떤 근세와 근대의 연속과 단절 문제가 될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메이지 유신을 낳은 사대부적 정치 문화는 일본 근대 현대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그래서 뭐 좀 열거를 해보면, 뭐 자유민권 운동이 있다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거쳐서 1930년대 군국주의도 있었고, 전후에 민주주의, 그 최근에 이제 우경화, 포퓰리즘, 이런 이제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걸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대부적 정치 문화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지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 거기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 좀 네. 흥미진진해질 텐데, 사실 그 이후 연구를 뭐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좀 전망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사실 메이지 유신 이후가 사실 사대부적 정치, 제가 말하는 사대부적 정치 문화적인 현상이 가장 광범하고 강하게 일어난 시기입니다. 언급해 주신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그냥 뭐 우리 무슨 현대 정치 현상 같이 이름만 보면요, 자유민권 운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유당, 뭐 진보당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대부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위당박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당박멸. 나쁜 당을, 거짓당. 거짓당은 아예 박멸시킨다 그러고, 유일한 진리, 진정한 정당이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그 옛날 사대부들이 붕당을 하면서 상대당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소인의 당이고. 군자당, 소인의 당. 나만 군자당이다. 네. 이러지. 우리 군자당끼리 경쟁한다. 이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유민권 운동을 하는 그 정당 네. 세력부서에서도 나타나고, 또 메이지 정부 자체는 그 정당 싸움들 인정을 안 하거든요. 정당을 초연주의라고 그러죠. 아, 네. 정당이 뭐 니네들끼리 싸우는데 니네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은 이런 사적인 이해 다툼에서 초연에 있는 정부가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초연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향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또 20세기 들어와서도 서양 문화가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 현저하게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네. 여전히 그 정당에 대한 불신, 붕당에 대한 불신, 그것도 사적 이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적 이해끼리 충돌해서 타협을 하는 게 근대적인 정당 정치일 텐데, 정당이라는 건 사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선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도 있었고, 네. 그것이 누적되다가 1930년대 들어가면은 이제 대정 입찬회라고 하는 네. 유일 정당이죠. 네. 유일 정당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정당들을 다 없애고 네. 자기는 공익을 대표하는 당이다라는 식의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저는 이거 조금 확대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전후에 일본의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
네. 뭐 독재는 아니지만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일당 지배가 70여 년간 좀 계속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 그냥 큰 당이 하나가 현자들의 당이어야겠죠. 네. 네. 그 현인들의 선정주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현인들이 모여서 선정을 펴면 되지 뭐 조금만 정당끼리 경쟁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암암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정당 정치를 볼 때도 그 굉장히 활발하게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성원들, 유권자들이 정당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느냐를 네.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그렇지만 좀 경멸의 대상 네. 비슷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누가 어느 당 당원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사실 이상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런 식의 역시 그 하나의 파당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역시 한국에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가의사의 결정을 그런 민주 담당 기관 의회나 정당이나가 아니라 거기서 결국 합의되지 못한 것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일종의 현자죠 현자 현자에게 최종 결정 위임하는 이런 일들이 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사대문적 정치 문화 중에 어떤 근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한국 정치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에서 한국 정치를 해석을 하면은 조금 뭐 서양에서 유래된 정치학의 분석들로는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잡힐 수 있는 네.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이제 정당이라는 어떤 외형을 갖고 있지만 서구 정당하고 이제 어떤 동아시아의 정당, 동아시아 안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어떤 차이를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요 선생님 지적하신 사대문적 정치 문화라는 게 하나의 좀 시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건제, 군현제 논쟁과 사대부적 정치 문화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요 책의 마지막에서 그 봉건제, 군현제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어떤 개념과 논쟁을 살피신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예, 봉건제에서 군현제로의 전환으로 보는 시각을 이제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론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인 사대부적 정치 문화의 확산, 요것과 요 봉건제, 군현제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구체적인 서술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한편에서 요 봉건제, 군현제를 선생님께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중앙집권이냐, 군권이냐, 뭐, 세습이냐, 어떤 임명직이냐, 요런 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성원리라 그럴까요? 혈통주의냐, 능력주의냐, 문치냐, 무치냐, 뭐, 종교냐, 세속이냐,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좀 본질적인 원리의 하나로 해석할 가능성을 좀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좀 확장시키면 현대 일본 사회로 나뉘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사회 비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태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그 큰 아이디어는 네. 좀 지나치게 야심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봉건론하고 군현론을 가지고 일본 역사, 중국 역사, 한국 역사,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약간 세계사적인 차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뭐 이론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서툰 형태로 이 보론에서 좀 언급을 했고 또 다른 논문도 하나 좀 발전시켜서 쓴 논문도 있긴 한데 워낙에 서툴러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선전하고 싶은 논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19세기 후반경에 일본 지식이라고 중국 지식인들의 언서를 보니까 네.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하자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현제가 오래된 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군현제가 실시된 나라. 메이지 유신이 군현제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면서 군현제 봉건제를 단순히 뭐 주대 봉건제에서 군현제를 이행해가지고 중앙집권이 됐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세습, 능력주의, 사회적 유동성 뭐 이런 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바탕을 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일원화할 수 있으면은 봉건론, 사회론, 군현론으로 적어도 중국과 일본 사회는 굉장히 선명하게 그 차이점이나 그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말하면 사대부적 정치문화라고 하는 것은 군현제 사회의 이데올로기죠. 정치 이데올로기. 군현제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 왜냐하면 사대부라는 건 귀족이 아니니까 봉건 세습 귀족이 아니잖아요. 사대부라는 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 시험을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회고 자기의 지위가 세습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영의정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 영의정 되는 건 아니죠.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대부적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군현제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인데 그게 일본이 이 도쿠가와 시대가 되고 점점 그 뒤쪽 뒤로 가게 되면서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또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봉건 사회의 사대부적 정치 문화라는 군현제 사회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침투하기 시작을 한 거죠. 끝끝내면 착근은 안 됐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사대부적 정치 문화와 봉건제 군현제의 관계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사회의 사회적 유동성과 중국 사회의 사회적 유동성 그 다음에 일본 사회의 그 세습성 뭐 가업, 가산 예를 들면 국회의원 30%가 세습 의원이잖아요. 그럼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런 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게 더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그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이 봉건제, 군현제론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확장해서 이런 틀을 만들면은 많은 부분에서 설명될 수 있는 재미있는 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건데 그 뒤에 뭐 제가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로운 메이지 유신 이해가 역사였고 전반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역사학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이제 지상 과제였고 그 근대화의 모델로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의식한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요거는 그 한국인의 어떤 일본 따라잡기에 이론적 최종 신급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오히려 일본을 좀 경시하고 심지어는 뭐 혐오하고 뭐 이런 세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메이지 시대의 인식이라고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박훈 선생님의 요 책에서 역사가의 최종 의무는 자기 나름의 내러티브를 구축해서 자신의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좀 좋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선생님 그 일본 사학회 회장님이시도 하시고 어떤 역사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라는 게 일국사 중심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사실은 세계사를 전제로 이제 일국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서 말하는 세계사적 관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세계사적 차원의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이게 사실 핵심적인 주제였는데요. 이런 어떤 세계사적 관심의 약화가 일국사 나아가서는 역사 일반에 대한 관심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요 선생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신 메이지 유신에 대한 근대주의적 해석 이게 비판이 가능하지만 이런 근대주의적 해석 없이도 과연 역사학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변형론이나 이행론이 없는 역사학은 가능한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연속하는 혁신 이런 개념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좀 포착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의 새로운 메이지 유신 이해가 그 역사학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그 사실 근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주의에 기대서 초석에 놓여졌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거대한 건물에 빠져 그 건물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전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제 생전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특정 지역에 유럽의 특정 지역에 특정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개념 용어, 분석 틀 이런 거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 적용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근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고 격화 소량이라고 할까요? 이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인 어떤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인 모험이랄까요? 이쪽이 훨씬 재밌기 때문에 더 이상 근대주의적인 해석으로는 뭐 다 아는 얘기 동어 반복에 불과하고 뒷받침해주는 얘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그렇게 학문적인 생활을 하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지적인 자극이 있어야 되니까 해서 한 거라서 뭐 좀 무책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에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90년대 이후로 그 분야에서도 뭐 탈서양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디딤돌들은 하나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사에서의 소농경제론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초석이 놓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전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메이지 유신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일본에서도 메이지 유신 연구는 사형산업이거든요. 이미 변혁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예. 혁명과 변혁의 시대가 끝났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뭐 더 이상 혁명과 변혁이 굉장히 매력적인 영유제가 아니게 된 지 오래 됐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로 시야를 돌려보면은 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아랍 혁명 문제라든가 여전히 여러 군데에서 이른바 변혁이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인류가 피해나가기 어려운 현상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을만 갖고 혁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아닌 것은 그 제대로 된 변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지도회를 하기 쉬운데 그런 면에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 전혀 다른 형태의 패턴의 변혁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거기에 준하, 거기에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그 변혁의 심도를 사회에 가져온 그런 아주 그 성격이 다른 혁명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같은 게 하나 그 모델로 존재한다면은 또 하나의 모델, 혁명의 모델로서 존재해야 할 만큼 성격이 다르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의의를 초래한 그런 변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연속하면서 혁신이다 그렇게 했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단절이고 혁신이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연속하면서 혁신인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앞으로의 인류애가 수행해야 될 변혁이나 혁명은 프랑스처럼 격한 어떤 사회 충돌을 거쳐서 다량의 희생자와 코스트를 지불하면서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고 중국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패턴보다는 연속하면서 혁신, 같은 메이지 유신 같은 형태, 이게 혁명 B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B 모델로 갈 공산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게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사회 변혁, 혹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회 변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지적 배경으로서 메이지유신이라는 게 어떤 변혁이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게 또 메이지 유신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사양 산업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떤 메이지 유신을 어떤 소재로 해서 역시 어떤 글로벌 히스토리적인 관점, 그다음에 정말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앞으로 조망하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공부가 많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얘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또 이 글과는 다른 말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도 또 이렇게 좀 선뜻 많이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이제 같이 보신 분들도 좀 책을 읽었을 때 더해서 더 좀 생생한 그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좀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